이거 물고기처럼 나오는 그거 아니야? 아, 맞아. 우리 거 뭐 붙어있냐? 여기 이쯤에 붙었던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네. 아 그러네. 엄청 커다랗게 있네. 저 새로 붙이신 것 같은데? 단어판 느낌. 너무 까먹으셨다가 너무 다급하셨어요. 아, 오늘 나온다 해가지고 너무 다급하셨어요. 저는 머리가 많이 길어서 왔습니다. 뒷머리도 깁니다. 뭘 길러서 오셨나요? 저요? 네. 눈썹이요. 저 눈썹이 거의 라마급으로 길기 때문에. 뚱뚱뚱뚱뚱뚱뚱뚱. 촌놈들 이게 이거니까. 봄이 온다고 해서 한겸이 잘하진 않죠? 솔직히 말해서. 잘했으면 저도 벌써 모델 했죠. 한뼘이나 잘하고 싶다. 한뼘이 적어도 15cm 이상일 테니까. 와. 야, 너 그렇게 치면 되네. 아니 나 한뼘은 잠깐만 한뼘? 한뼘은 15cm 되지. 이걸로 재는 거니까 15cm가 부럽네. 성장통을 겪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저희들의 노래. 노래는 진짜 좋았어. 맞아. 비공기야.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이제 없이는 내겐 지금 안 될 텐데. 아이들의 모든 것 백트인스타 오늘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춤, 노래, 케미까지 모든 게 환상 호흡인 분들입니다. 네, 올라운드 감성 듀오 뷰어뷰 어서 오세요. 둘, 셋, 뷰어뷰스. 안녕하세요, 뷰어뷰입니다. 뭐라고 말할까, 네 존재는 너무 소중해서 내 맘속 깊게 자리 잡아 쉽게 잊을 수 없나 봐. 대체로 아는 누굴 사랑하겠어. 꽃잎처럼 내게 스며들었던 사람 거기 서 있어줘. 나뿐인 이제는 내가 알아 비춰줄게 눈부신 햇살처럼. 3개월 만입니다. 이제 리우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그동안 뭐 거의 집에서 네. 10거라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누워서 네.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쿠팡분은? 저는 유빈이 노래 들으면서 좋다! 네. 그렇게 그랬습니다. 아, 최고의 케미 역시나 부르는 사람 있으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신곡이 나왔어요. 네. 보고 싶다, 어떤 곡인가요? 사실 설명할 게 별게 없습니다. 왜죠? 바로 보고 싶다. 아~ 감성적인 댄스곡이죠. 네. 아~ 말 그대로 보고 싶은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네. 네, 부른 노래입니다.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 노래에서? 아무래도 네. 후렴 부분이지 않을까? 후렴 부분이죠, 그렇죠? 네, 네. 보고 싶다가 계속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뭔가 좀 슬픈 것 같아요. 저 사실 이번에 뮤비를 찍을 때 네. 뭔가 좀 슬펐거든요. 왜지? 우리를 위해서 힘을 써주신 분들의 그런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사했어요, 진짜로. 과자를 되게 맛있게 드시던데. 네. 오, 다른 얘기네요. 과자를 먹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톰과제리 케미도 약간 있고 진짜 훈훈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케미가 진짜 많습니다. 백트인스타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자기 파트는 아니지만 탐나는 파트가 또 있을까요? 내가 했어도 참 잘 어울렸겠다. 네. 1집 때도 그렇고 네. 유빈이가 그 댄서분들이랑 한 게 되게 많았는데 네네. 이번에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를 깔고 앉습니다. 저는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의자거든요. 의자가 단단해요. 네. 단단하고 저 처음에 네. 되게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네. 아 이거 아플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딱 앉았는데 편안하죠? 아무렇지 않아 하길래 그때부터 네. 그냥 거기서 방방 뛰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우리 두컨 씨한테도 한번 기회를 드려야죠. 드려야죠. 예, 드디어 앉아볼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연하셨어요. 그렇죠. 네. 꿈이 되어줘서 리스턴트 이게 힘들다. 힘들죠. 앉아보고 싶었어요. 좋네요. 좋네요. 그래도 상당히 키가 크기 때문에 네. 등판이 또 넓거든요. 네네.
안정감이 있네요. 그래도 이제 의자는 하던 사람이 하는 게 낫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의자는 편한 사람이 하는 게 낫겠다. 네. 서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뭐 남매라는 것. 아, 강아지를 키운다. 네. 네, 맞습니다. 아, 견적은요? 형 장모 치와와. 네. 아니요, 장모 닥스한테요. 저는 이제 두 마리를 키우는데 예. 한 마리 이제 보더콜리고 한 마리는 이제 요크셔테리어 키우고 있어요. 또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제가 요새 좀 많이 슬픈데 네. 운동을 못 나가고. 아, 못 나가죠. 네. 왜 슬퍼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운동을 못 가게 만드네요. 맞아, 맞아. 근데 이 네, 슬픕니다. 네. 최근에 좀 서로한테 발견한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 이 형이 알람 삐비비 울린 거 보고 아, 연습실 가겠구나. 나도 네. 곧 가야겠다 했는데 엄청 나서 엄청 나서 있어요. 엄청 갑자기 네. 저도 약간 그러거든요. 알람이 뭐 네. 알람 울리고 네. 은근슬쩍 아, 유빈이가 가겠구나. 네. 서로 이제 눈치를 보고 있지만 네. 결국은 둘 다 안 가는. 아니, 약간 좀 미룬다. 한계점까지 미룬 뒤에 그때 발등에 떨어졌을 때 아, 이제는 진짜 가야겠다 하고 가는 약간. 알죠, 알죠. 네. 아니, 우리 국훈 씨는? 둘 다 생활 패턴이 엉망입니다. 네. 진짜 엉망입니다. 네. 같이 무너진다는 거. 네. 이렇게 점점 친형제처럼 친해지는 비오뷰. 오늘 신인 모집에서도 한번 만나봅시다. 좋습니다. 오늘의 신인 모집 무엇이 준비됐나요? 네, 두 분 케미에 배를 올려봅시다. 도전 비오뷰 TMI 골든벨. 상처만 남느냐? 케미가 남느냐? 비오브유 TMI 골든벨! 시작한다! 네, 우리 유빈 학생 오늘 골든벨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떠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나온 소감 한번 부탁드려요. 엄마 티가 났다. 네, 떨리네요. 아, 떨려요? 1등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있으신가요? 제 옆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인지 모르겠지만 네. 걸리적거려요. 걸리적거려요? 네, 그래서 빨리 치워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느 고등학교인지 모르겠네. 우리 국훈 학생 오늘 나온 소감 한번 부탁드려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안녕하세요. 양재고등학교의 자부심 김국헌입니다. 와,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었어요. 국헌 학생은 오늘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1차 탈락입니다. 1차 탈락이요? 왜요? 눈을 튀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막힌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자, 문제를 그럼 바로 드려볼게요. 네. 영상 주세요. 아, 그만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촌스럽네요. 정말 촌스럽네요. 저 친구 누구죠? 몰라. 네, 이 노래 제목과 가수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나도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네, 이거 완전 4년 전이에요. 그래요? 와, 이거 뭐지? 제가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을 적었어요. 적었어요. 하긴 본인이 알 거예요, 이거는. 이 곡 굉장히 유명하죠. 그럼 저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예. 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진짜요? 네. 저 너무 긴가민가 했어요.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여기서 케미가 또 나왔어요. 긴가민가. 좋습니다. 맞을 네.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빈 씨, 이 노래를 부른 장군인인데요. 네. 정답 확신하십니까? 근접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답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예. 국헌 씨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국헌 씨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곡을 적었어요. 네네. 네, 이 곡이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약간 유빈이가 저때 좀 촌스럽게 생겨서 네? 본인한테 맞는 노래는 안 불렀을 거라 생각해서 이 노래를 적었는데요. 네. 근데 4년 전에 이 노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국헌 씨 목표대로 1차 탈락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요? 네. 정답 두 분 올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럴 수가. 저 노래 유명하잖아요. 친구들아. 정답은요. 아일랜드. 마이걸입니다. 마이걸이었습니다. 예, 자. 누군가를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그대의 고민을 들어줘. 둘다 틀렸어요, 일단은. 너무 어려웠어요. 아무르 파티라 적었을까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겠네요, 이거. 네. 저 영상을 보시면 되게 BPM이 네. 빠른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국헌 씨가 부르는 아무르 파티 오늘 골든벨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무르 파티. 아, 댄서 추가 댄서. 유빈 씨, 저 못 누르지? 유빈 씨, 저 못 누르지?
아일랜드의 마이걸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4년 전에 부른 노래가지고. 아, 그 노래잖아요. 'Cause you are my girl. 아니에요? 그건 'You are my girl'.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작곡을 해볼게요. 다가서지도 못하죠. 다가서지도 못하죠. 그대가 날 부르기 전에는 혹시 모든 게 깨어질까 두려운걸요. 포기하지도 못하죠. 이런 내가 화나지만 그게 난걸요. 와, 대박! 아, 역시 뭐 목소리 미나 진짜. 와, 진짜 강성대. 물론 아니요. 아니시겠죠.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B.O.V의 이제 회장님 국헌 씨가 샤워하는 순서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힌트를 하나 주면 네 가지의 단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헌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먼저 썬데로 가보시죠. 아, 유빈 씨는 지금 힌트를 작성 중이십니다. 우리 국헌 씨 같은 경우에는 샤워나 그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저는 네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5분을 기다립니다. 더운 머릿결이 찰랑입니다. 머릿결 분위기가 좋습니다. 숙소에 화장실 몇 개예요? 화장실 두 개입니다. 아, 그럼 둘이 기다릴 일은 없겠네요. 네. 근데 유빈이가 가끔 제 화장실을 많이 들어옵니다. 어째서죠? 국헌이 화장실 정말 커요. 그래요? 커가지고 제 방 가서 그걸 하긴 귀찮으니까. 아, 동선 낭비이기 때문에. 동선이 꼬이기 싫어서. 스마트한 친구입니다. 알려주시면 친구들아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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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돌아왔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친구들아 도와줘! 네. 좋습니다. 네, 친구들아 도와줘. 이거 내가 보는 건가요? 그쵸? 네, 국헌이 친구가 이제 써주시면 돼요. 도와주시면 돼요. 아, 솔직히 이만한 힌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요거. 아, 비행기 어떻게 접다? 오케이. 각을 또. 땅동당동딩, 땅동당동딩. 왔어요. 왔어요. 에? 아, 에? 뒤에 정답이 있음. 저. 뒤에 정답이 있다고? 뒤에 정답이 있다고? 종이 뒤라고 하셨을까요? 아, 와, 에? 꽝이 나왔어요. 꽝이 나왔는데요? 다른 사람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5, 4, 3. 아, 망했다. 2, 네, 정답을 다 적었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정답 들었습니다. 아, 뭐야? 아, 예. 머리 세수 양치인가요? 네, 양치고 네, 드라이까지. 드라이. 와. 몸만 있으면 정답인데. 오, 저 머리를 감으면서 얘들이 진짜 씻겨줄 줄 알았어요. 자,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7월 28일 우리 국헌이가 먹은 핫도그는 무엇일까요? 아, 문제 알 것 같은데. 자, 아깝죠, 네? 그쵸? 이거는 4년 전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이에요. 네. 7월 28일이요? 7월 28일 김국헌이 먹은 핫도그. 이게 제가 듣기로는요, 네. SNS에 올라왔다고 해요. 아, 그쵸, 그쵸. 네. 우리 유빈 씨도 먹었다고 합니다. 네,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하. 7월 28일 날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팬분들과 소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 예리해요. 정답을 일단 올려주세요. 정답을 일단 올려주세요. 야, 와, 올렸습니다. 네. 유빈 학생 짠 치즈 핫도그. 어허? 체다 치즈 핫도그. 아, 통이냐 체다냐. 자, 정답은요, 통 모짜렐라 핫도그입니다. 핫도그입니다. 그래, 이거 모짜렐라 핫도그. 아, 본인이 먹은 걸 틀렸어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그러나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는 스피드 게임입니다. 네. 자, 이번 문제 보고 싶다와 관련된 문제예요. 네. 보고 싶다에서는 보고 싶다가 총 몇 번 나올까요? 빠르게 써주세요. 5초 세겠습니다. 네. 자, 5, 4, 3, 2, 1. 4. 자, 일단 빨리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써주세요. 자, 빠르게 적어주세요.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올려주세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맞추죠? 자, 유빈 학생 8번, 국헌 학생이 6번이라고 다른 정답을 적어줬습니다. 야, 후렴이 8번 나, 아니, 후렴이 4번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혹시 모른다고? 1, 2, 혹시 모른다고? 네. 나도 모르는 파트가 있었나? 자, 국헌 씨 정답입니다. 6번 정확했어요. 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문제를 가볼게요. 네. 네.
그렇다면 보고 싶다에서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주인공이 하는 다짐이 총 몇 번일까요? 네. 자, 다짐.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다짐. 주인공이 하는 다짐이며 다짐. 다짐. 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10번 이하일 것 같아요. 10번 이상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0번 이상일 리는 없어요. 10번 이상일 리는 없다. 자, 네. 국헌군은 그냥 느낌의 10번 이하일 것 같아요. 10번 무조건 이하입니다. 이하. 오. 예. 10번 이하일 네.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좋아하는 파트 한번 불러보고 정답 발표해볼게요. 흩어진 우리가 다시 선명해지도록 지금 나 너에게 가고 있어. 네, 이런 파트. 아, 그래서 네, 일단 가고 행복하네요. 있는 건 다짐이 아니니까. 네? 너에게 가고 있어. 일단 가고 있는 건 다짐이 아니니까. 네? 가고 있는 건 다짐이 아니죠. 그죠. 그죠. 그거는 다짐이 아니고 행동이네, 그러네. 어허. 10번 이해합니다. 동사원 지적이네요. 아무튼 비호강을 해서 감사합니다. 어허. 좋아요, 네. 좋아요. 국헌 씨도 가장 좋아하는 파트 한번 불러볼까요? 전 마지막에 엔딩이 제 얘기 때문에. 예, 네, 좋습니다. 엔딩이 본인이라서. 예. 오. 아니, 뭐, 국헌 씨도 한번 뭐. 그 작은 손을 놓지 않을게 하면서 딱 이제 아 안을게 요거 다른 네. 맞죠 그쵸 어, 멋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답을 올려주세요. 진짜 진짜 답이 갔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나 찍었어요. 대박이에요. 찍었어? 찍었어요 저. 예감이 좋은데요. 오 대박입니다. 야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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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곱 번인가 몇 번인가. 네. 아 다짐은 네. 다짐은 네. 12번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예. 12번이었습니다. 그럼 다섯 문제인가 됐어요. 그렇죠? 네. 모든 문제를 다 같이 틀려줬습니다. 축하합니다. 역시 케미 왕이라는 거. 네. 자, 두 분 그러면 골든벨트 이동을 해주세요. 네, 골든벨 네. 한번 같이 올려봅시다. 네, 아, 뭐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 그렇죠. 모든 문제를 다, 이것도 케미 중에 하나죠. 케미죠. 네. 엄청난 케미죠. 야, 저 집안 잘 싸웠다. 빼는 건가요? 왜 떼요, 그걸? 아. 여러분, 골든벨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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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 아, 오늘 이렇게 골든벨을 올렸어요. 네.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골든벨에 참가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근데 저 골든벨 24K인가요? 나중에 깨물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 종일 저것만 궁금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자 무력 있어요. 좋아요. 유빈군. 네. 아 네.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준비했어요? 네. 정말 공부한 성과 그대로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엄마 네. 상 탔다. 고맙다. 잘한다. 와.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주신 분들께 패긴스 평생 시청권을 드립니다. 앞서 확인한 두 분의 팀이. 보고 싶다! 자, 의정훈 비오비오! 네. 수수께끼처럼 미션을 퍼즐로 드릴 거예요. 네. 재빨리 미션 내용을 마치면 그 네. 미션은 내가 아닌 상대방이 수행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준비가 되셨으면 네. 자, 바로 문제를 드려볼게요. 네. 자, 문제 주세요. 미추에게 고백을 해줘. 와, 와 정답. 바로 보이는데? 미추가 너무 바로 보였어. 근데 이번 미션은요, 미추에 대한 사랑을 오로지 표정으로만 표현을 해야 되는 미션인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표정을 네. 보고. 그래서 표정만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저희가 대사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나도 알아. 박수가 뭐야? 자, 저 미국 표정으로. 유명하죠. 미국 표정으로. 좋아. 아, 뭐. 네. 준비가 됐나요? 네. 이 정도는 뭐. 네네. 아메리카노를 시키니까. 네. 충분하겠죠, 그쵸? 네. 네. 레디, 액션. 오. 오. 미쳐, 저 와서 미쳐버리겠네. 아니 옆에 국헌 씨 왜요? 왜 그러냐? 일단은 뭐 이 정도면 대성공이고 네.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빠르게 한번 또 맞춰볼게요. 정답 한 개씩 물건은 뭘까요? 유빈 씨
정답을 하셔야죠. 뭐 그럼요. 하시는 거예요. 자, 유빈 씨 정답은요? 상자 속 물건은 뭘까요? 유빈 씨 정답입니다. 네, 이번 미션은요. 국헌 씨가 상자 속의 물건을 만져서 설명을 하면요. 네. 유빈 씨가 맞추는 그런 미션입니다. 네. 상자가 이렇게 와 있는데요. 어떻게 한번 바로 해볼까요? 아, 좋죠, 좋죠. 네. 제가 한번 보니까요. 네네. 이거는 생소한 겁니다. 생소하다. 저희는 거짓말은 안 해요. 네, 생소하다. 거짓말은 안 해요. 거짓말은 안 해요. 생소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 흔히들 만져보는 그런 거를 놓지는 않아요. 네. 아우와. 만지자마자 바로 손을 빼셨거든요. 생물이야. 생물이에요? 이거는. 자, 국헌 씨 어떤 느낌이세요? 이거는. 네. 엄청 미끈거리고. 네. 한 번에 맞춰야 돼요? 생물 아니야, 생물 아니야, 생물 아니야. 정답. 생물 정답? 아니야. 액체 괴물? 액체 괴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약간 뭔가 느낌이 죽 같은데 뭔가 알맹이가 있었는데 약간 이게 이렇게 만들면서 진짜 죽 같은데 이게 뭐지? 죽? 먹는 죽. 먹는 죽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제 굉장히 잘 이게 만지고 계시죠. 죽이라고요? 정답. 정답. 유빈 씨 정답은요? 정답. 슬라임. 슬라임. 아닙니다. 아니야. 어떤 느낌이에요? 자신 있게 한번. 아니 그냥 진짜 죽 같은 느낌이라니까? 아니 한번 죽이라고 해봐 그러면. 죽.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까? 정답을 치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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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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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아니 이게 원래 밥알이었다가 막 바스라지는데? 거의 다 왔어요. 흰색은 맞아요. 죽. 자, 죽은 아닙니다. 리조또는 아닐 거 아니야. 리조또 아니지. 그러니까 손에 묻어요? 묻어, 엄청 묻어. 엄청 묻죠, 그쵸? 네. 근데 약간 네. 진짜 묻어 나오는 게 죽기야. 물풀? 물풀 아닙니다. 조금 더 국헌 씨에게 힌트를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찌개로 많이 먹죠. 아, 이분은... 아니, 나와봐요. 제가... 유빈! 순두부! 그렇지. 유빈 씨! 순두부! 순두부. 정답입니다! 보자! 아니, 이게 진짜로... 와우! 제가 먼저... 보니까요, 이거는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건 사진만 봐도 너무 싫어하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너무 만지기 만졌어요. 뭐야 이거? 자 이게 뭘까요 이거? 사람 손인가? 왜? 움직였어, 움직였어, 움직였어. 느낌만 말해요. 느낌. 가죽이야. 가죽? 가죽인데 가죽이라고? 자 움직였어. 이거는 두 가지를 맞추셔야 되겠네요. 이건 그거다. 우리 그 풀숲에서 위험한 거. 시골 가면 이거 물리면 안 돼. 뱀. 자, 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를 맞춰줘야지 완벽하게 정답을 인정해요. 조금만 뱀의 알. 아니야. 뱀의 알. 이거는 동물이야. 곤충이라고 생각하지만 동물이야. 에? 곤충이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움직이지. 동물이야. 우리 지금 살아있는 거 형이 지금 만지고 있을 거예요? 다리가 8개야. 한번 봐볼게요. 하나는 뱀이고 안 움직여요? 진짜 맹세. 맹세. 나 이거 못하는데 진짜. 자, 손을 넣어봤어요 지금 자신 있게. 네. 그렇죠. 자. 자, 어떻게 얘가 그거란 말이지. 나 진짜. 이렇게 몸을 떠오시는 거 맞죠? 내가 동물이. 자, 골든벨 울리러 갔어요, 지금. 형, 그냥 남자답게 이거 뭐 죽게 하겠냐고. 그럼. 형, 근데. 움직이지, 움직이지. 움직인다, 그치? 대부분 남자가 메뚜기, 메뚜기. 이유가 이거 뭐야? 메뚜기. 뭐야? 메뚜기. 메뚜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꺼내서. 왜 이래? 되게 깜짝깜짝 놀라네. 이거 나 그건 줄 알았어. 뭐요? 난 이게 이렇게 있고 중심으로 퍼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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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꺼내서 볼게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움직였어요. 예예. 예. 이게 그거 자꾸 본인이 만지니까 이제 움직여 보이는 거죠. 바퀴벌레 붙어 있어. 이걸 하나 다 떼셨어요. 저 네. 움직여 보이죠. 이렇게 본인이 만져서. 예, 느낌 왜 이래? 그래 이게. 체인지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인지 한번 오케이, 그럼 체인지 한번 해서 자,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네, 이제 역할을 바꿔가지고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네. 용기가 안 나지? 근데 이거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아플 수 있겠다. 저의 행복입니다. 자, 어땠어요? 첫 느낌이 어땠어요? 발을 이렇게 톡톡 차는 거 있잖아요.
정답 축구공. 축구공? 아니 축구공이 왜 있어요? 발로 찬다며. 아니 그 발로 차는 거. 정답 약간... 제기. 제기. 둘 다 아닙니다. 오 엄청. 자, 어 얘 뭐야? 얘 뭐야? 너의 마음? 어. 어 얘 뭐야? 어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자 유빈 씨 지금 아 어, 살아 있는 거 아니고요. 네. 네. 우리가 다 지니고 있는 건데 이걸 쓰죠. 아 뭔지 알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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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개발? 아 가발이요 가발. 개발. 아 가발이에요 개발이에요? 가발입니다. 가발, 가발 정답. 정답입니다. 아, 가발이에요. 오, 야,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네. 아, 그렇습니다. 가발이었죠. 아, 이게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네. 표현이 가발이. 누구에게는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요 가발, 네. 요 가발 살릴 수 있는 사람. 송유빈. 싫은 거는 송유빈에게. 이런 느낌이요. 오. 파란색도 나쁘지 않네요. 보고 싶다. 약간 그. 호머 심슨 거기 나오는 캐릭터 같은데? 어, 예, 맞으십니다. 피에로? 네. 다음 영상은 블루로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네. 정답. 정답. 솔로곡 바꿔 불러주라.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잘 알고 있나요? 솔로곡 때? 어, 연습은 안 했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오. 네. 전 연습은 했지만 사실 이게 저한테 되게 네.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곡이라서 이게 아~ 서로 서로한테 어려운 곡을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빈 씨가 문제를 맞추셨기 때문에 네. 국헌 씨가 유빈 씨의 솔로곡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모든 사랑은 이처럼 따뜻한가. 맞아요. 다음 소절 진짜로. 갑시다. 자 다음 소절. 아니 이 사람 모르는데요? 진짜 몰라요? 자 그리고 제목을 맞추면 인정해줄게. 모든 사랑은 이처럼 따뜻한 거입니다. 오! 모든 사랑이 되다. 정답입니다. 야, 이걸 이렇게 살려야 되다. 이 같은 팀인데 이거를 정말 기분이 안 좋네. 그렇죠. 예. 그러면요 유빈 씨가 한번 불러주세요. 네. 오리지널 네. 버전으로. 모든 사랑은 이처럼 따뜻한가요? 차갑던 나의 마음에 온길 주네요. 네, 이런. 아, 역시 뭐 홍대 꿀미남. 최고다. 유빈 씨가 국헌이 노래를 하나 해주세요, 그냥. 아, 알겠습니다. 네, 아예 세기를 박아봐. 나는 아는데 넌 몰라? 가사가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 가사가 빠진 것조차도 캐치해낼 수 있는 급으로 안 돼요. 너는 빠졌네. 그러니까. 너는 빠졌어. 아, 이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 이것까지 알아낼 정도로 유빈 씨는 가사를 알아낼 수 없어. 국헌이 몰라요. 제작진이 준비한 가사가 틀린 것도 캐치할 만큼 유빈은 알아요. 네, 나는 진짜. 이거 제목 뭐죠, 그럼 일단? 이게 드라이 플라워. 드라이 플라워. 아, 유빈이가. 건조한 꽃이죠. 드라이 플라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건조한 꽃. 지금 내 눈앞에 눈부신 넌 마른 꽃잎처럼 떨어지겠지만 아련했던 향기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 맞죠? 이 형이면 뭐 케미를 자랑하러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네. 문제를 맞추든 못 맞추든 케미만큼 최고인 그렇죠입니다. 네. 비오브유의 꿀케미보다 더 유명한 게 꿀성대라고 네. 해요. 네. 그래서 팬들이 양봉장을 차린다고 아주 다들 난리인데요. 두 분의 목소리를 한번 제대로 이번 코너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국헌 씨의 무대 먼저 만나볼게요. 음악 주세요. 그대가 부네요 내 가슴 안에 그대라는 바람이 언제나 내게 그랬듯이 내 맘은 들어놓고 추억이라는 점만 남기고 달아나줘 난 길을 늘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단 한 번 의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 없는 낯설은 길 위에 남아있죠
잊어 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는 내겐 짐만 될 텐데 자꾸 꺼내보면 그리움만 커져서 다시 돌아가는 길 발걸음 또 멈추게 하죠. 추억의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엔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그래서 아픈가 봐요. 한 번쯤 꼭 한 번쯤은 그대도 날 볼까 봐 오늘도 기다려요. 씨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네. 노래만 부른다. 그죠, 예. 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혹시나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런 노래가 있다면 최신곡은 전 약간 좀 자신이 없어요. 홍자몽이다.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어떤 거요? 홍자몽이다. 홍자몽이다. 내가 바로 홍자몽이다. 홍자몽이다. 예상 밖에 네. 홍자몽이다. 네. 신곡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레 예 소원을 했어요. 홍자몽 씨를 네. 잘 지내시죠? 네. 국한 씨는 혹시나 새롭게 업데이트된 곡이 있나요? 이 형 약간 랩하던 것 같던데. 랩이요? 죽일 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일 놈 아 그런 거 하긴 했었죠. 지금 국헌이 누가 조종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만하려고 했는데 항상 제가 조종합니다. 네. 네. 항상 제가 조종합니다. 두 분과 함께 노래방에 가볼까 하는데요. 기어부유 듀엣 노래방. 야 마마모.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세븐 정답 벌써? 가수 혹시 세븐틴 선배님들인가요? 그럼 시키겠죠. 세븐틴 아기? 데이비 어떻게 지금 좀 감이 오나요? 아니면 감이 안 오나요? 전혀 안 오나요. 마지막 거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힌트 굿나잇 베이비? 네? 7이 뭔지 모르겠어. 지금 이거를 다 영어로들 했는데 7도 세븐이라고 했고 아기도 세븐이라고 했는데 꿈나라 아 세븐은 멤버 수고요. 멤버 수고요. 아기는 베이비죠. 아기 네. 베이비죠, 그렇죠. 꿈나라. 드림이죠. 드림이죠. 갓세븐 선배님의 럴러바이요. 정답입니다. 야, 땡스입니다. 같이 땡스. 왜 까먹었어? 아 뭐지 뭐야? 너 알잖아. 드림입니다. 모르면은 나 이거 좀 있잖아. 그때부터 알아요. 오케이. 자, 잠깐만. Let's go. 싱글. 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잘한다. I want it, I want it. 잘한다.
뭐 하여튼 와, 너무 오랜만이다. 어떻게 접근할까 했는데 완벽하게 맞췄네요, 진짜. 이게 좀 감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2번 문제 그럼 바로 가볼게요. 네. 대장. 박효신 선배님 아니겠습니까? 아, 꽃. 아, 정답, 박효신 선배님 눈의 꽃. 자, 눈의 꽃. 아, 그럴 리가 없구나. 아닙니다. 대장이 누굴까? 박효신 선배님은 맞아. 박효신 선배님의 아름다운 강사. 그런 거 없지. 아름다운 강사. 박효신 선배님 야생화? 야생화? 왜죠? 왜죠? 얼음꽃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박효신 선배님 야생화란 노래를 저기 대입시키니까 뭔가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유빈 씨 정답입니다. 좀 넣으세요. 얼음꽃이 나오나? 얼음꽃이 나오나?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에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못 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피우리라. 아, 얼음꽃이 앞에 나오는구나. 아, 대박이다 진짜. 이번 문제는 댄스 문제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 달력. 달력. 이달의 소녀. 달력. 이달의 소녀. 오. 오, 대박. 아니, 이브 씨는 알아요? 전 몰라요. 뭐? 그냥 한번 물어봤어, 미안해. 달력은 무조건 이달의 소녀. 네. 왜 무조건이죠? 달력을 상징하는 이달의 소녀밖에 없어. 예리하네요. 네. 이달의 소녀의 버터플라이. 정답입니다! 이건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거, 이거였어. 어, 됐어. 버터플라이. 저는 당연히 모를 줄 알고 나가서 같이 출라했었거든요. 저도 모르실 거라 생각해가지고 네. 좀 도와주길 바랬는데. 대박이다. 와 이렇게 완벽하게 할 줄이야. 네. 와 좋습니다. 아, 진짜 모든 곳에 다 빠지게 됐어요. 네. 바로 드릴게요. 네. B. 정답 깡. 자 B 하면 깡이죠, 그렇죠? 네. 자 아닙니다. 아. 차에 타봐. 네 여자한테 전화하면 죽는다. 어, 이것만 보고도 맞춘다고요? 아 일단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 깡인데? 아, 태민 선배님의 네? 드립 드라이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자, 아는 사람입니다. 네. 자, 우리 유빈 씨도 같이 무언가 해줘야 됩니다. 네. 오, 알아요, 알아요. 그쵸? 와, 나 이거 몇 개 많이 추는 거지? 아, 여기서부터 따라할 수가 없어. 해봐요. 진짜 여기서부터. 자, 유빈 씨 카메라맨 해주세요, 카메라맨. 자, 오케이. 자, 무빙, 무빙 샷. 네. 아, 좋아요. 무빙 따라가야 돼요. 표정 따라가야 돼요. 아, 아하. 기억하네. 오, 기억이 난다, 이게. 와.
첫 번째 힌트 아이유 대놓고 드렸어요. 네. 네. 정말 대놓고 주셨네요. 네. 볼게요. 아이유 선배님의 바로 러브 포엠 껌이네요. 그럴 수도 치웠죠. 있겠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와 아니라고요?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아이유 선배님이 부른 게 아닙니다. 어, 프로듀서 네. 그건가? 와 되게 한 4년 됐나 그 네. 드라마가?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니까 그 네. 아이유 선배님이 나온 드라마 네. 저, 호텔 델루나 호텔 델루나 네. 태연 선배님 그대라는 시 정답입니다. 아!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며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에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시간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울 뻔했어요 진짜 감성돼 진짜 네. 다음 문제 받아주세요 네. 운동화 자, 아 이거 모르는데 근데 왔어요 세븐 선배님의 그 킬리스 네, 다 돌아와 정을 지나가면 그들이 제목이 뭘죠? 다 지나가 가는 거 있으면 뭐지? 오는 것도 있고 뭐 아 이거 그 아,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아니 정답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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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춤 모르는데 자 유빈 씨 자 보내세요 세븐 선배님의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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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니야 아 맞나? 나 까먹은 날짜 오 기억이 나 아, 뭐야! 와우! 오! 예! 요거 완벽했어요. 아, 좋습니다. 지칠법 하죠, 네, 그렇죠? 지칠법 예, 해요. 지칠법 해요. 네. 네. 자 마지막 문제는 우리 또 깔끔하게 듀오 그래요 아, 이거 아까 내가 말했던 다이나믹 듀오 나왔어요. 선배님들의 네. 네. 죽인 놈이죠 이거 너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 뭐가? 아니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는데 너 뭐였다고? 넌 진짜 맨날 그러지기나 아니 나 한 게 없는데 아 됐어 아 간다 아니 니 할 말만 하냐 야 아 갈 거야 어디 가야 붙잡지 마 야, 아,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따뜨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핸들 아니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젠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젠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네 기준은 한번 화나면 뒤끝장난 아니야 적어도 이주는 가니까 너 성격이 너무 물렀어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물렀어 부담돼 네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난 달인처럼 대화 화제를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쳤어 조금 널 향한 사랑은 도금이 벗겨진 반지처럼 빛이 빠르서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은 지겹거든 너와 다툴 때마다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나한테 나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어쩜 한 번도 안 맞춰봤는데 세상 자동 화음에다가 자동 파트 분배 진짜 역시 케미 요정들이 모두 자 오늘 신나는 시간 만들어주신 두 분들께 일단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선물이네요? 아 그럼 아우 근데 이거 좋네 커플 잠옷을 제가 선물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정말
필요했던 게 네. 사실 잠옷이 네.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두 개 있어요. 네. 저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빨면은 네. 막 집에서 막 그 연습복 입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자, 네, 이 통풍이 잘 되는 바지. 아, 잘 되죠, 그럼요. 예. 통풍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비우 함께 해주신 네.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되게 오랜만인데 너무 떨렸지만 되게 뭔가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그 백태인스타 나오면서 이렇게 땀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네. 오늘 맞아. 정말 홍수를 쏟아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열정을 다했다는 거 네, 그만큼 후회가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데스튜디오 B.O.V.U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모든 게 지나간 계절 같아 네가 스쳐 지나가 남겨져 빛이 됐나 봐 따스했던 그날이 다시 올까 yeah. How could say you call me lover 마치 내가 너를 잊어 never 나 바라봤던 눈빛도 네 목소리 하나까지도 하나 둘 선명한데 너의 온기 그 표정 매 순간이 늘 행복했어 고마워 내 삶의 꿈 이겨줘서 얼마나 봐야 이 밤을 지나 너를 볼 수 있을까 바라보던 눈빛 잊지 않을게 평생 내 맘속 깊은 곳에 담아둘 거야 널 보고 싶다 너를 불러도 밥 먹게 언제쯤에